안녕하세요. 10월 30일 금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21절과 22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읽은 시편 38편은 저작 시기와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지은 참회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편, 32편, 38, 39, 51, 130, 143. 이 7개의 시가 소위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있었던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 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처, 아프다, 열이 난다, 심장이 뛴다. 그가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는 극도의 외로움, 그리고 대적들이 특별히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에게 비난을 퍼붓는 이 정신적인 고통들이 훨씬 더 다윗을 아프고 힘들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 왜 요즘 병원 가면 대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다윗은 심각한 외로움과 대적이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하는 것. 이것이 더 훨씬 더 괴롭고 아프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38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고, 채찍을 받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심각한 질병과 위기 앞에서 이 원인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그 원인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그렇다면 이 질병을 고치실 분, 내 죄를 해결할 분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살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한 용서이고요. 또 질병의 치유이고요. 또 원수의 핍박을 포함하는 이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이러한 간구는,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 것은 온 인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 총체적인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원인을, 이유를 다알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길 힘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지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이것 역시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시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자유함을 얻으시는, 깨끗하게 고침받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